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여러 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작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듯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안상홍 또 정명서 그리고 뭐 예전에 통일교 문선명이나 또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이 거짓된 선지자들 이건 드러난 사람들이고 거짓된 계시와 예언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잘 알아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줘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 갈급함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한 거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떤 거냐면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뭐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듣기 좋은 소리만 사욕을 쫓을 스승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한 것처럼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가지고 이걸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이단에 빠져요. 제가 신천지라든가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잘 안 빠지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단에 빠지는 왜 이런 이단들이 접근할 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쏙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뭐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대한민국의 점쟁이는 막 하여튼 유명한 데는 다 찾아다녔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여기저기 새로운 거 뭐 있다 하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신천지 거기 공부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누구가 거기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보로 다녔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아니 집사님 솔직히 빨리 말해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공부하러 갔다던데 그 하니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자기 처형 그분이 먼저 다녀가지고 막 한 번만 오락이 아주 가서 따라갔는데 해가지고 계속 다녔는데 거기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주 동안 공부를 딱 하고 오니까 이분이 이제 저는 몰랐는데 말씀 듣는 자세가 좀 불량해졌어요. 불량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나빠졌어. 그 전에는 막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막 사모여 들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듣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이 집사님이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목사가 사이비로 보이고 교회가 이제
올바른 교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니까 자기가 갈등이 딱 생기더래요. 아, 이제 내가 주일날 어디를 가야 되지? 기존 교회, 기성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듣고 나니까 여기를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유, 어디로 가야 되지? 갈등을 하다가 그 강사한테 물었대요. 어디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하냐? 시온으로 오라, 시온.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그러냐? 시온산에 올라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시온은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저 에루살, 뭐 이스라엘에가 또 시온산이라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영적인 것이다. 청계산이 시온산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시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마터면 빠질 뻔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구해냈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 걸 팩트를 체크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팩트를 뭘 가지고 체크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은 아 거기에 다 송하는 거. 여러분이 3일 밤이나 주일 밤에 오시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서 이런 거짓된 것들한테 속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낮에만 오면은 제가 이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성격이 저는 그냥 어떤 것을 대충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여러분이 계속 수요일날 주일 밤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을 하고 또 참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그 진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제가 요즘 이제 저는 보면 그러고 제가 이제 지금 명목상 어디 신학교에 이사장을 해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걸 이제 빨리 그만두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목양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속성으로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양을 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거 진짜 돌팔이 의사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제대로 의학대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것도 6년씩 막 이렇게 7년씩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때요? 막 속성으로 해가지고 가서 영혼의 의사인데 목사는 이거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 있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의 심판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르심과 소명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도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라는 이런 간판을 내세우면서 많은 성도들의 물질과 피와 땀과 이런 것으로 흘린 이런 것들을 이제 착취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런 어떤 대사회적 그런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무자격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이비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언론에 그게 나오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유신이 지금 추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가 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막 광화문 이런 데 나와가지고 목사는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하면서 막말을 하고 오잖아요. 너희는 그런 말은 성경에 입 밖에도 내지 말하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열광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면 어때요? 너희는 이런 아주 덕이 안 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하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기에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는 미혹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불의를 그래서 좋아하는 자로 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기사와 이적 또 거짓된 계시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말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모든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미혹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어땠니? 거짓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잘못되면 미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지난번에 4번 하다 말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거짓된 계시를 통하여 미혹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첫째 뭐를 봐야 된다 했어요? 그 열매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뭐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신천지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보면 어때요? 자기 부인 놔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김남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진 그 여자를 신천지에 빠진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라고 했다 해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이제 이만희는 80대인데 그때 그 여자는 50대고 이만희가 아마 7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 가정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하고 부부가 되라고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돈이 많고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이 거짓 선제 이만희가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부인이 없다 거짓말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그럼 이 열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천에 있는 기독교 거기가 과천 그 쇼핑 상가를 몇 개 층을 이 신천지가 그걸 사가지고 거기 본부로 삼았었어요. 근데 과천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이 이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신천지 물러가라 막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신천지에서 막 법적인 고발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재판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 이만희가 김남희하고 지금 경기도에 어디다가 별장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뭐 궁전이라고. 근데 거기서 김남희하고 둘이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가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김남희가 엉덩이 톡톡 치고 둘이 물고기 그물 던져 잡고 이런 걸 사진을 그 기독교인들이 다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 어떻게 제출하니까 이거는 뭐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판을 그냥 그걸 취하해가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보세요. 이 얼마나 이만이 그래가지고 김남희가 나가니까 뭐 막 거기 육성으로 다 나와서 유튜브에 보면은 여보 내가 잘못해서 돌아와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아니 이런 사람이 막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라고 돌아오라고 막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박태선이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을 40일 금식시켜가지고 굶어 죽이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얼마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안상홍이 죽었는데 지금 장길자가 있는데 장길자가 어떤 사람이야 원래? 안상홍의 본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인인데 그걸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서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들이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 의와 진실함과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아니 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이혼시켜가지고 깨뜨리고 이런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한지 몰라요. 그런 열매를 딱 보면 한데 그걸 못 보고 분별을 못하고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5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빠져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상홍이는 죽었는데 기도할 때도 뭐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거야. 자,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는 거야. 가정과 삶을 파괴하고 그 인격과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런,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보면 대부분이 예, 무식해요. 무식해. 배운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을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이만희 같은 경우도 뭐 안식교 들어갔다가 또 어디 전도관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전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그걸 모아서 자기들이 그걸 이제 이 하나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비유풀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소만 마찬가지. 정명소도 초등학교 졸업인가 그 초등학교 중퇴인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와, 그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열광을 하고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통일교회에서 거기 강사를 했던 사람이거든. 원리강론을 가르치면서. 근데 이거를 다 사람들이 몰라. 안상홍도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니.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거기서 이제 속아 넘어가지고 거기 안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자, 그 열매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항상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따르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이 설교 가운데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설교 듣고 나서 다 예배 끝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요셉 목사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저는 그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이만이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 정명석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박태선이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문선명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다 이러잖아요. 누구를?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설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 원시적인 복음이라는데 이런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고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드러나게 하는지 이걸 봐야 돼. 그 누구를 따르게 하는가. 근데 이단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 이걸 분별할 수. 한번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체험과 우리의 모든 이런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막 애언을 하고 계시려고 환상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거를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거 꿈으로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거짓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환상이나 꿈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내가 이 본 환상과 꿈과 계시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최현우 목사님 있는데 그 막 환상 꿈에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왔어. 야, 네 아내를 버리고 너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때요? 막 진짜로 막 음성이 들려왔어. 그런데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모는 그러면서 뭐라 해? 네 사모 네 속 많이 썩이지 않냐? 막 안 좋은 거 얘기하면서 버려버리고 내가 너에게 진짜로 좋은 사람을 줄 테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막 그렇게 막 들렸어.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걸 통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짓된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줄 수가 있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뭐로 분별하라고요? 그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겠죠. 멸망의 결과. 그러니까 모든 나의 그런 어떤 내가 체험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 계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런 가르침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게도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건 누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막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 그 사람은 막 기도를 한번 하면은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 10시간씩 한다. 아마 기도로 산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 이런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면요, 너무나 신령하게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수녀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 그분은 어떻게 돼요? 뭐 금식교도도 많이 하고 다리가 안준뱅인데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자기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고요.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산에가 집이 있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들고 다녀. 귀신이 들고 다녀 방에서 진짜로.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쭉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체험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믿을 수밖에 없어. 너무 신령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체험 가운데서 베드로도 만났고 아브람도 만났고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그분이 신령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이 여름 수련을 이제 만난 지 제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굉장히 말씀을 하여튼 성경 한 권 들고 몇 시간씩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더라. 원고도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항상 소원이 뭐예요? 아, 정말 성경 하나를 가지고 원고고 뭐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전하는 것이 제가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집회 한 데 가서 보니까 진짜 몇 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집에서 하는데 원고 없이 성경 하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하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름에 겨울에 이런 수련회 같이 큰 집회를 하는데 남해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시간인가 딱 하는데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을 지옥에다 영원히 보낼 수 있겠냐고. 가인도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이 계속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있냐고. 가인도 구원받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리게네스가 교부 이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라는 게 있는데 교부 오리게네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오리겐에 대해서는 오리겐이라고도 하고 오리게네스라고도 하는데 말을 들었지만 깊이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갱순장이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집회 끝나고 나니까 보따리 싸 가자고, 나는 이런 사람하고 나는 상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회 두 번인가 두 시간인가 참여하고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뭐 저를 그때 뭐 했던 목사님이나 막 또 그 수녀도 그러고 다른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가지고 엄청 막 기도하고 막 또 제가 수도원에도 한번 갔었는데 엄청 저를 환대하고 막 앞으로 저한테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좀 어떤 살릴 그런 사람이라고 막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저를 막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얘기야. 제가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결단을 딱 했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 저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신앙생활도 목회도 오래 했던 그런 분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그분 밑에 가서 막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를 또 일체 거기 다닐 수 없다. 이제 그 뒤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하고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영적인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체험이다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검증, 말씀으로 검증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선 자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체험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계시나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어도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꼭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않은 명령 하지 않은 말을 지 마음대로 해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또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설명.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참 예언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짓 예언자가 되는 타락한 예언자가 있어요. 타락한 선지자. 전에는 정상적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거짓 애원을 해. 왜? 물질의 욕심 이런 거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맞는 말을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 투시의 은사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심수연 자매님이 있는데 딱 이렇게 보는 뭐가 어떻구만 탁탁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내가 탁 말하면 어때요? 깜짝 놀라 충격받겠죠. 그리고 다른 말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 처음에 말한 게 맞으면 다 신뢰를 하게 돼. 사람이 와 신령하다 너무 놀랍다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갔구만 막 이래버려요. 어떤 사람들 이 뭐 점쟁이처럼 있잖아요. 응? 집안에 뭔 일이 있구만 사업이 뭐 안 풀리고 있구만 이렇게 말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충격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투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투시의 은사를.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춰놓고 와서 전부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금방 알았어. 거짓말 한 줄. 어떻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딱 알아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그래서 너희가 이걸 거짓말하냐? 그럼 그때라도 막 제가 욕 생각을 잘못했으나 하면서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진짜냐? 진짜다고 거짓말하더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니까 바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요. 근데 이런 이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을 하게 되면 물질에 대부분 욕심을 가져. 그러면 딱 오면은 애언을 처음에 맞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 금방 얘기 보세요. 그게 한번 예, 그 말씀 20절 여기 본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래 지 마음대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맡겨놔 나중에 싹 욕심을 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데 많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얼마나 속아 넘어간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에 유명한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그 수양관 원장이 지금은 이제 목사인데 뭐냐면은 이화여대 나오고 뭐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사람.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근데 유명해 아주. 근데 그분이 애언을 잘한다고 하고 막 많은 사람이 가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 은사를 준 국민을 보여 이렇게 막 무슨 집회 뭐 목사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하다가 그때 집회 간과 나왔길래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타락한 선지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밝힌다고 거짓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속으로만 담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주도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제주도에 이제 세운 교회 그 옆에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교회 개척하기 그렇게 어려워. 건물을 임대를 안 주려고 해. 근데 우리가 이제 맨션 아파트 그 1층이 지하처럼 이렇게 저쪽에서는 지하고 이쪽에서는 1층인데 거기를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상가에 아니 그 맨션 아파트 거기 위에 어떤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늘 기도하러 와서 제가 제주도 가면은 호텔도 잡아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저랑 이제 영적 상담을 좀 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막 자녀 문제가 있어서 거기 충주과 청주에 있는 그 수양관에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근데 21일 동안 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금식이 쉽지 않아요. 진짜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런데 딱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 네 체력으로는 21일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내가 이제 거기 기도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겨우 우기고 간 거예요. 21일 금식한다고. 3일째 딱 금식하는데 어때? 그 원장 여자 목사가 딱 부른 거예요. 가니까 2시 은사가 있어요, 이분.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그리고 승합차를 한 대 사서 거기다 헌신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근데 자기를 2시에 은사가 있어서 딱 했으니까 거부를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돈도 그때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려운데 몇백만 원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금식을 못 넘기고 결국에 20일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결국에 돌아왔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런 짓거리를. 많은 목사들 대다 집회하면서 계속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금방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줄 아십니까? 제 주변에도 어디서 좀 애언을 할 줄도 모르는데 배워가지고 이제 미국에 뭐 CI라고 하는 그런 애언자 학교가 있는데 요런 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경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언하는 이런 거짓된 애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미혹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잘 분별해요. 자, 거기 계속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계속 보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도 안 돼.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요,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순종 안 했다가 또 그거 안 들었다가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떠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애언을 받고 나면 애언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구속을 시켜버려. 딱 이렇게. 그래서 이 잘못된 애언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무리 신령한 그런 애언자를 할지라도 애언한 것이 증언이 있는가, 성취함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홍아무개라는, 예, 전도사가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사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12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요? 집 팔고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미국으로 가라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아예 날짜까지 못 박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한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이게 봤으니까 홍아무개인데, 예, 이 전도사가 근데 다시 또 뻔뻔하게 돌아왔어요. 지금도 막 또 해. 그러면 이런 순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종교 사기꾼, 거짓 선지자. 근데 여기에 지금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분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전에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좀 많이 한 그런 분이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막 집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수시로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고 뭐 거기서 막 회의도 했다고.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주셔서 내가 한번 갖다 읽어보고 몇 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제 사서 또 봐봤어요. 이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국 전쟁 일어난다. 뭐 모세와 뭐 요한과 뭐 사도들과 회의도 하고 아브라함 만나서 막 하고 한데 이게 수시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뭐 가고 싶으면 기도만 하면 금방 올라가요. 야, 뭐 주님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럴 가능성을 무시하잖아.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굉장히 그런 어떤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다 이게 맞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큰일이니까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의 말한 것들을 다 믿지 말아라. 주님이 딱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가 요한계시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장차 오실 이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몇 권을 책을 썼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분의 책을 갖다 딱 봐보니까 너무나 안 맞는 게 너무나 안 맞는 게. 근데 지금 그분이 스펙도 너무 좋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 박사학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어떤 영성 사회 간다는 목사님들이 그분의 책에다 추천서를 쓰면서 막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영계가 혼탁스럽고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 근데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애언을 했으면 말을 했으면 그의 성취함이 있어야 돼. 증언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아무리 그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뭐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맞아. 예전에 토마스 주남이라고 이제 그분은 죽었으니까 저였는데 그분이 확실히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 이제 보면 그랬어요. 막 주님을 이제 만나고 천국 갔다 와가지고 했는데 강대상에서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에 나가서 춤을 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허락 안 했는데 자기가 여기서 성령춤을 춘다고 계속 추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이 얼마나 이제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하라게도 계속 성령께서 하라겠다 해가지고 강대상에 나와서 춤을 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뭐, 이제 그분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 아니, 주님이 막 출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이게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결국엔 나갔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무슨 영적인 계시나 이런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와 질서, 이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권위와 그 리더십을 부정하고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라겠다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내 딸에게 내가 성령 춤을 추라겠으니 너 예배 전에 그 나와서 춤을 추라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보면은 막 주님이 그분 한 대로 하면 진짜 오셔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지금 우리가 뭐 이게 이 뭐 베리칩이 666이다. 이거 받은 사람 지옥 간다. 막 이렇게도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분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더라고. 환난 전 휴거. 7년 대 환난이 있기 전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대.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이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천국에 몇 번을 갔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게 성경으로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 그리고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안 맞으면, 그리고 애언한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애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35가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언에 대해서, 자, 애언자, 선지자가 애언을 했어요. 근데 애언이 두 가지 애언이 있어요. 크게. 조건적인 애언,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애언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해서 우리가 뭐 순종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예를 들어서 누구 뭐 할까요? 우리 최은호 목사한테 예를 들어서 청년일 때 내가 너를 주의종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써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신학교도 안 가. 그러고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그 애언이 돼요 안 돼요? 애언이 성취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순종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애언이 있고 이건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애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애언은 좀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거짓 선지자인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대.
정말 이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이제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그걸 듣는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네. 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제7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게 있죠. 거기 이게 뭐 한국에 이제 삼육대학교가 있잖아요. 삼육재단 여기 보면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다 있는데 그 이제 보통 제7 안식일 교회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데 정확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제7 안식일 안식일을 강조해. 그다음에 예수의 재림을 강조해.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목사들이 굉장히 영상이 아주 그 좋고 또 그 화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강사들이 나와서 유튜브에 올라요. 그러면은 그 조회수가 막 몇십만 해요. 몇십만 해. 그럼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몇십만 해라는 것은. 근데 목사인 내가 봐도 이게 얼른 보면은 잘 이렇게 분별하지 어려울 정도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이런 영상,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 우리가 아는 대로 제7 안식일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죽으면 영혼 소멸설, 영혼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데 그게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안식일 교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아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와 그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교단이 엘렌지 화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왔는데 제가 초창기 때 이 제7 안식일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책을 팔러 왔어요.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 이런 책을 팔러 많이 그런 세일을 한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막 필리핀에 선교하고 왔는데 하면서 아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말을 잘하고 해서 아, 내가 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책을 사야 돼. 나도 필요하니까 좀. 그런 후에 책을 다 갖고 와서 딱 받아보니까 시조사라고 이게 뭐냐면 제7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나온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LNG 화이 딱 그게 책이에요. 이야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얼마나 뭘 하겠더니 돈은 이미 줬는데 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책을 주면 어떻게 했어요? 책은 안 줬지 내가. 왜? 아니 돈 주고 책 주면 또 이놈 가서 또 팔아가지고 말 거니까 안 주고 그랬는데 이런 영상으로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절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뭐 강단에서 인문학적인 설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듣기에 좋고 이런 즐겁게 하면서 막 대중가요 제2에게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이런 소리. 순 이거들 하나님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몇만 명 모이니까 와 교회 엄청나게 부흥한 이러죠. 아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 여기서 여러분 왜 제2의 교회를 불러야 되고 예?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예수의 십자가 피 이런 걸 뭐 해야 되는데 구원의 도를 제대로 안전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어떤 소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서 거기에 가. 그 교회에 막 가서 거기서 하고 있어.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목사가 알곡이 아니면, 영적인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과 성령과 이런 것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쭉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영적인 목사냐 육적인 목사냐 지식적인 목사냐 거짓 선지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우리 자매들 있지만 신랑 잘 만난 것보다 목사를 잘 만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신랑 잘못 만나면 어때요? 평생 여기서 이제 고생할 수도 있죠. 근데 목사 잘못 만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막 애국운동 한다는 이것들 있죠. 처음에는 동기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한 인간이 이제 거의 지금은 막 신격화 되다시피 하고 있어. 그리고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게 근데 세뇌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면은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만 명 막 오르고 있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자, 거기 한번 5번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꾀는 자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라고요? 죽이라고. 여기 보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면 꿈꾸는 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기도록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이제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1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이게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또 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3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듣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그게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도 하도록 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근다고 또 오늘 가가지고 칼로 다 죽이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세운 신성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종교 국가인데, 아니, 우리 집에 부모님이나 누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가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거 잘못해서 사람 죽이면 여러분 살인죄로 이제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게 네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성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자는 어땠네? 가서 진멸하고 죽이라고 이건 뭐예요? 굉장히 엄격하겠죠? 왜 이렇게? 자, 4번에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신 이유 거기 한번 읽겠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제 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죽이고 불태우고 철저히 이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리의 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어떻게 퍼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게 들어오잖아요. 비진리가. 그럼 그것을 용납하면 그게 교회 전체를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신성국가에서 철저하게 이걸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14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계속.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세상 풍속이나 문화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겠죠? 신약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풍속을 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3절로 이제 보면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고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고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거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 가운데 어떤 건 먹으라 했어요?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한 것만 먹어라. 굽은 갈라진데 대새김질을 못하거나 대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건 먹어서는 안 된다겠죠? 이건 부정한 거. 가정한 거 먹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돼지는 굽은 갈라진 대새김질을 못하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거 그것만 정한 것이 돼.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예를 들어 구약시대는 갈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장어 같은 거 여러분 뭐 추어탕 좋아하는 미꾸라지 이런 추어탕 이런 거 이런 건 못 먹어요. 왜? 이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 어떤 건 반드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항상 대세김질 묵상해야 돼. 굽이 갈라진 건 부정한 거 정한 거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요 정하고 그거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물고기 먹지 마라 했죠. 이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가는 대로 유행 따라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근데 또 새도 막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비둘기라든가 이런 순한 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거, 가정한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 갈치도 먹어도 되고 장어도 먹어도 되지만은 이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구약에 이 율법에 네. 이제 지금도 뭐냐면 안식일 교인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제체 안식일 교인 이런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장어 같은 거 절대 안 먹어. 왜? 구약시대 그대로 이 사람들은 해요. 구약시대 그대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율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과 시민법, 사회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식적인 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면 완성시키러 왔다 했죠.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사 안 지내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의식적인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게 성취가 돼가지고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도덕적인 계명이니까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돼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안식일 교인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구약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콩불고기란 걸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안식일 교인들이 굉장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예전에 엔돌핀 박사라고 했던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 빠져 그 산에 방송을 타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교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회심을 했어.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개신교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원칙은 중요해요.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이걸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우상의 제물과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이런 건 안 좋은 거. 이거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는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죠. 잘 된다고. 이런 것들은 신약에 우리가 지금도 먹어서는 안 돼요. 목매어 죽인 것, 피와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뭘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십자가 꽂고 먹으면 된다. 안 돼요. 피.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지국 이런 걸 안 먹어요. 식당에 가면. 근데 뭐 내오면 그냥 또 이거 우리는 안 먹으니까 가져가 이러면 그냥 내비두고 안 먹는데 이제 여러분도 또 아이 우리 목사님이 또 먹지 말아야 돼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되게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이 아 내가 쉬어 이거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막 하면은 좀 우리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 예, 저 화성에서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저는 뭐 이제 지금은 뭐 선진국은 그거 먹지도 않고 있지만 예전에 저도 여름에는 어떻게 보신탕 예, 그거 먹으러 이제 가고 근데 아이 참 뭐한 게 그거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뭐든지 안 가리고 먹지만은 좀 비위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 소 혓바닥을 요리해가지고 내놓고 먹지 않는가 뭐 개 혓바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요 뭐 어떤 분은 닭똥집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영 좀 그 저는 잘 못 먹어서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덕이 되는 것은 먹고 덕이 안 되는 건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